안녕하세요. 드러내 입시책의 짐스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뭐 사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사실 아예 이해하기를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또한 이러한 뭐 FAFSA나 CSS 작성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분들도 전반적인 재정 지원 상식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 없이 그저 서류를 작성하는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대로 된 재정 전략을 수립하기도 어렵고 또한 나중에 지원이 안 돼도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에 대한 대책 없이 그저 수동적인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이러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아울러 다음 시간에는 가장 넉넉한 재정 지원을 해주는 대학들의 리스트를 그룹별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 선택 과정에 있어서 학생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학교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감당해낼 수 있는 가격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대학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대학 선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실 뭐 입학 초기만 하더라도 좀더 좋은 대학을 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금액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학은 1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 4년간의 학비 조달 계획 없이는 분명 나중에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부의 그운 좋은 학생들은요,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거나 외부의 별도 장학금을 받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장학금들은 메리트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경쟁이 몹시 치열합니다. 따라서 이미 받기로 확정되지 않은 한 재정 계획 안에 포함시키기에는 사실상 불안정한 면이 많이 있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많은 미국 대학들은 장학금 수혜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합격생들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러한 지원을 가리켜서 Need Based Financial Aid, 즉 필요를 기반으로 한 재정 보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미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서 대학만 들어가면 학교와 정부에서 학비를 내준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need, 즉 필요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필요가 아닌 demonstrated financial need, 즉 입증된 재정 필요라는 점입니다. 자, 앞서 말한 입증된 재정 필요, demonstrated financial nee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여러분들이 입시 지원서에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요, 대학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작성토록 요구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FAFSA와 사립대학들이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 CSS 프로파일, 그리고 일부 대학은 대학 자체 양식의 재정 서류 작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Demonstrated Financial Need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결정을 짓게 되는데요. 뭐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Demonstrated Financial Need는 Cost of Attendance minus Student Aid Index라는 공식이죠. 다시 말해서, Cost of Attendance, 대학을 다니는데 필요한 모든 학비와 기숙사비 등등 책값 등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Student Aid Index를 뺀 금액이 Demonstrated Financial Need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Student Aid Index, SAI는 FAFSA와 CSS에서 나온 부모님의 수입과 자산, 그리고 학생의 수입과 자산 등을 토대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ost of Attendance가 7만 5천 불이고요, SAI가 2만 5천 불인 경우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입증된 금액, Demonstrated Financial Need는 5만 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공식에 따른 결과가 대학 진학 자금 확보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선 예의 경우처럼 FAFSA가 SAI를 25,000불이라고 산정을 했다고 해서, 즉, 여러분들 가족이 1년에 25,000불 정도의 학비 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가족이 연간 25,000불의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 필요를 입증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한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앞선 예처럼 연간 대학 비용 cost of attendance가 75,000불이고 SAI가 25,000불이 나와서 사실상 우리 집에는 25,000불, 연간 25,000불을 따로 학비로 낼 만한 여유가 없는데 결정이 25,000불로 나와서 이 25,000불을 어떻게 마련했지 고민 중인데 아직 남은 학비 5만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이 금액을 모두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설상가상으로 대학이 이 중에서 이 5만불 중에서 2만불만 지원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25,000불에다가 추가로 3만불을 해결해야 되는 총 55,000불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학들 중에는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려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은 Demonstrate Financial Needs의 100%, 100% 또는 80% 또는 50% 등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필요 금액의 100%를 지원해주는 대학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 보다 많은 대학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선행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Demonstrate Financial Need의 100%를 지원해주는 대학에만 지원을 하면 합격하면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안타깝게도 Demonstrate Financial Need의 100%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진정한 필요 금액의 100%를 모두 지원해주는 대학은 드물고요. 실제로는 100%다 지원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SAI를 통해서 결정된 EFC, Estimated Family Contribution, 즉 가족이 분담해야 되는 가족 분담금을 우선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Grant와 Loan, Work Study 또는 Scholarship 등을 모두 합하여 필요 금액을 충족토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합격을 하셔서 Financial Aid 패키지를 받아보시게 되면요. Cost of attendance 얼마에 scholarship, loan, grant, work study 등등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냥 학비 지원금 얼마 이렇게 한 번에 정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항목이 많을까 불만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에는 한정된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대학도 수익단체입니다. 학생들로부터 학비를 받아야 유지가 가능한 것이죠. 한국 대학들에 비해서 기부금이나 재정 건전성이 월등히 높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퍼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상위권 명문 대학들을 중심으로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대학들의 생각이고요. 이러한 지원에는 학생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차등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 학생들의 실지 납부 학비는 학생들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Financial Aid 패키지에 나와 있는 항목을 통해서 실지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에는 Scholarship이나 Grant처럼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도 있지만 Work Study와 같이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지원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론과 같이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하는 금액도 100% 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포함되어 있는 론은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론과는 다른 연방론이고요. 일반적으로 Financial Aid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론들은 Subsidized Stanford Loan, Unsubsidized Stanford Loan, Federal Loan, Federal Plus Loan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낮은 이자율과 유예기간, 편리한 상환계, 그리고 간혹은
상환이 면제되기도 해서요. 사립대출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방론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 금액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추가 대출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은 앞서 언급한 연방대출만큼 낮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다른 민간의 일반 대출보다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필요금액의 100%를 지원해주는 대학의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에도 학자금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론은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게 무슨 재정 지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대학의 대출 프로그램이 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들과 다른 점은요. 다른 대학들이 스스로 대출을 찾아야 함에 비해서 이들 need 100% 대학의 대출은요. 대학의 학자금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자동으로 대출 자격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분명 학비조들의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지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대학의 학자금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한 입증된 필요금액의 100%를 지원해주는 대학들을 알아보시고요. 이들 대학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00% 지원에도 어떤 대학들은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는 대학들도 있고 반면에 대출금도 없이 갚을 필요도 없는 순수 그랜트나 스칼러십을 제공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입증된 필요금액, Demonstrated Financial Need에 100%를 지원해주는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